소문 듣고 왔소만. 여기 그 용원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형님, 손님 오셨어. 손님. 손님. 고안이 도화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 될 발전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관상쟁이가 왔습니다. 한양서 으뜸가는 관상가이시니 잘 모시도록 하여라. 한양을 아주 그냥 다 가진 것 같소. 선비가 되어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 관상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네가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여러 있다.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 파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다고 영모를 막을 수 있을까? 상변하는 것이다.